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영상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입니다. 준기가 환경학자 직업체험으로 비누를 만들기 위해 물과 폐식용유를 섞고 있습니다. 물의 양과 폐식용유 양의 비를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물은 1.4리터, 폐식용유는 6.3리터가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폐식용유의 양의 비는 물 1.4리터, 폐식용유 6.3리터, 그래서 간단하게 1.4 대 6.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 나타낸 방법을 말해보세요. 비의 성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의 성질 첫 번째,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 두 번째 성질,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그래서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연수를 비로 나타내 봅시다. 자, 1.4에 몇을 곱하면 14가 되죠? 아, 보니까 10을 곱했네요.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니까,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이쪽도 10을 곱했네요. 자, 아까 폐식용유의 양은 몇이었죠? 네, 6.3이었는데 10을 곱해서 63으로 자연수로 나타낼 것을 했습니다. 자, 위에서 나타낸 자연수의 비를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 나타낸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4를 몇으로 나누면 몇이 된다, 또 몇을 몇으로 나누면 9가 된다 했습니다. 자, 위에서 나타낸 자연수의 비 뭐였죠? 14대 63이잖아요. 그러면 14대 63이죠. 이것을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봅시다. 즉, 숫자가 크니까 우리 어제 비율을 한 다음에 약분했듯이 이것들을 같은 수로 나누어서 더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낸 거예요. 위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편한 자연수로 나타내 보았고요. 이 자연수 중에 크기 때문에 더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63이 어떻게 나눴더니 9가 됐습니다. 63을 몇으로 나누면 9가 될까요? 그렇죠. 7. 7, 9, 63이니까 거꾸로 63 나누기 7은 9입니다.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니까 같은 수, 즉 7로 전항인 14를 나눠주면 2. 즉 우리가 처음에 봤던 1.4 대 6.3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2 대 9라는 아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 대 6.3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2 대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연수가 찰흙으로 만들기를 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을 사용해서 꽃병을 만들고 전체의 4분의 1을 사용해서 꽃을 만들었습니다. 꽃병을 만든 찰흙의 양 3분의 1과 꽃을 만든 찰흙의 양 4분의 1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우선 꽃병을 만든 찰흙의 양과 꽃을 만든 찰흙의 양의 비 몇 대 몇이죠? 꽃병을 만든 찰흙 3분의 1 대 꽃을 만든 4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그러면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면 되는데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야 합니다. 다른 수를 곱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쪽은 3 곱하고 이쪽은 4 곱하면 1로 1로 다 나눠지지만 그것은 비의 성질에 맞지 않아요. 3과 4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수를
찾아서 곱해주면 됩니다. 3으로도 약분할 수 있고 4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를 찾으면 즉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최소 공배수 맞죠? 네,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곱해주면 3으로도 약분이 되면서 4로도 약분이 되게 될 겁니다.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3번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내일 한번 다시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